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 하느님의 응보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맥풀린 넋 대신 축제의 옷을 주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나는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노라. 내 손이 그를 붙잡아 주고 내 팔도 그를 굳세게 하리라. 내 진실 내 자애가 그와 함께 있으니 내 이름으로 그의 뿔이 높이 들리리라.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디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우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대주교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모든 성인들에게 사제, 부제로 뽑힌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드리자고 권고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제직과 부제직에 올리고자 뽑으신 이 종들에게 복된 은총을 자비로이 내려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부제와 사제로 뽑힌 이들이 충실한 하느님의 종, 교회의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인들의 전구를 구하며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사제단과 아래층에 계신 교우분들께서는 무릎을 꿇어주시고 위층에 계신 분들과 노약자분들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서 있는 채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읍시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천주의 성모님.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하느님의 거룩한 천사들, 세례자 성 요한, 성 요셉,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성 안드레아, 성 요한,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성 스테파노, 성 이냐시오, 성 라우렌시오, 성 빈첸시오, 성 율리아노, 성 살로몬, 성 안젤로.
성 그레고리오 성 아우구스티노 성 아타나시오 성 바실리오 성 마르티노 성 루카 성 베네딕토 성 프란치스코 성 도미니코 성 프란치스코와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 요한 비안네 성녀 카타리나 성녀 데레사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성 이윤희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온갖 악에서 모든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사람이 되신 주님의 신비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죄인들이 청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다스리시며 보존하시기를 청하오니 교황과 모든 성직자를 진리 안에서 보존하시기를 청하오니 이 선발된 이들에게 강복하시기를 청하오니 이 선발된 이들에게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청하오니 이 선발된 이들에게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축성하시기를 청하오니 모든 민족들이 화목하고 평화로이 살
주시기를 청하오네. 주님을 섬기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기를 청하오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 하나님,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어주시어 주님의 자비로 저희가 올바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저희는 이 뽑힌 이들이 거룩한 사제직과 부제직을 수행하기에 합당하다고 믿고 이 종들을 봉헌하오니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퇴장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부님들께서는 주교님께서 제대에 절하실 때 함께 절하신 뒤 곧바로 새 사제들의 뒤를 따라 중앙 통로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분들께서는 주교님과 사제단이 퇴장하는 동안 이동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파견 후 주교님과 새 서품자들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교우분들의 축하는 주교님과의 기념 촬영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서품 전례를 통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